LG전자 기부 공약 내걸었다가 난처한 상에 빠진 직원. 이 직원을 지원키로 해 화제입니다. 이 회사 최모 선임, 구독자 한 명당 1,000원 기부하겠다며 사내 기부 키오스크 사용하는 영상 올렸습니다. 영상 올릴 때만 해도 38명뿐이었던 채널 구독자, 그러나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해 9,000명 훌쩍 넘겼습니다. 공약대로라면 이 직원 월급에서 1,000만 원 상당 기부해야 할 상황에 내몰렸습니다. 최모 선임, 일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며 당황했는데 구독 취소까지 요청했습니다. 그러자 LG전자가 흑기사로 나섰습니다. 선의로 시작한 기부가 직원 부담이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지원 방안 검토키로 한 겁니다. 회사나 직원이나 마음 씀씀이가 금메달감입니다.